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TV 박성입니다. 오늘은 NBA의 슈퍼맨 드와이트 하워드의 플레이를 준비해 봤는데요. 강력한 파워 덩크와 상대의 공격 의지를 꺾어버리는 블록슛. 슈퍼맨의 파괴력 넘치는 경기 장면. 함께 보시죠. 드와이트 하워드의 올랜도 매직은 미러키 벅스를 만나 2쿼터까지 49-48. 1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리드하고 있었는데요. 골대로 쇄도하는 상대 공격수의 레이업 슛을 그대로 블록킹하는 하워드. 공은 바로 팀 동료에게 연결되네요. 1쿼터 5점 차로 레이커스를 따라가던 올랜도 매직. 조금은 높게 던진 듯했던 동료의 패스를 받은 드와이트 하워드는 만화 슬램덩크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듯 파워 넘치는 투핸드 덩크를 성공시킵니다. 시카고 불스의 공격. 골 밑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루올댕을 발견한 하워드는 순식간에 달려와 파리체 블로킹으로 공과 함께 댕마저 튕겨내버리네요. 저 정도 힘으로 공을 막아버리면 상대의 의욕도 한순간 꺾여버리지 않을까요? 2008년 NBA 동부 컨퍼런스 8강에서 만난 올랜도 매직과 토론토 레터스. 이날 하워드는 19득점, 16리바운드, 8블록 슛으로 센터가 해낼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하워드가 더블더블을 기록한 이 경기는 올랜도가 107-102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를 맞아 3쿼터까지 리드를 지키고 있는 올랜도 매직. 상대의 패스를 블로킹하는 하워드. 따라붙는 댈러스 선수를 따돌리고 스틸을 성공하며 동료에게 패스하는데요. 자니어 넬슨이 띄운 공과 함께 떠오른 드와이트 하워드. 멋진 엘리훅 덩크를 성공시킵니다. 수비부터 역습, 공격까지 정말 못하는 플레이가 없는 슈퍼맨답죠? 베스트 5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멋진 최고의 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포츠 서울TV 박서희였습니다.